자, 오늘 마지막 캐평입니다. 2017년도 6월 20일이고요. 오늘 마지막 캐평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상 닉네임 80원이고요. 신용등급 73. 전직 중남 캐릭터 레벨은 173짜리 캐릭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트마쉬야. 가자. 자, 오늘 캐평이 전체적으로 진캐명캐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누가 봐도 전형적인 중남 캐릭 아니야! 아니야! 아, 넌 뭐야 또? 아, 네가 왜 있어 여기? 맹호 주막에 있지? 맹호 주막에 있죠? 맹호 주막에 있는 건지? 아, 제발 우리, 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아,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유민이 2차 상태, 유민 내공 2차 상태, 지금 맹호 완고한 상태 심하냐 이거. 와, 아, 얘 기타 센스 끼고 있겠지. 기타 센스 끼고 있겠지. 그 와중에 조서까지 갔네! 그 와중에 조서까지 들렀네! 심장이 절실하다. 저 안관이 기태세를 끼고 있는지 안 끼고 있는지 내가 봐야 된다. 저 식량만 좀 살게요. 식량만 좀 살게요. 와, 이분도 복귀 유저인가요? 아, 이분도 복귀 유저시구나. 어쩐지. 2012년도에 전직한 캐릭터네요. 식량 없어요, 없어. 식량이 없어. 제가 왕관 보지 말까? 저거, 식량 아깝다. 저 보나마나 기태셋 안 끼고 있을 것 같아, 그죠? 저거 누가 봐도 기태셋 안 끼고 있다, 지금. 복귀 유저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영혼의 장 돈 되는 아이템들 몇 가지 보이네요. 왕건에오대 동 저기 영혼의 장갑 이런 거 돈 되는 몇 가지 보이는데. 땡겨 형님, 이건 매니저가 암살하려는 의도입니다. 본캐 특성 좀 봐달라고. 보너스 스탯을 안 찍으셨어요? 전혀? 아, 스탯도 안 찍으시고. 설마 귀서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뭐지? 왜 업적이 없지? 이거 어떻게 확인해? 귀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거 귀서 먹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예전에 먹었다고.
아, 초기화가 돼 있어요. 아, 옛날 캐릭이라고? 조선, 남자 조선 캐릭으로 명계해석해서 중남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 캐릭이랍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드신 건 아니래요. 다행입니다. 뭐, 다행일 건 없죠. 자, 이 친구 이름이 순비언이면 안 됩니다. 해고 5초 전. 자, 또 해고할 친구가 누가 있나. 너도 해고 5초 전. 이거 누가 봐도 지금 오행기 만들려고 하신 거죠. 자, 거래는 안 받을게요, 일단. 얜 해고 4초 전. 해고 4초 전. 누가 봐도 이거 오행기 용이야. 아, 너도 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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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지게 이거 지금, 쉬. 클로킹 다 써? 해고 3초 전. 다 해고해주세요. 자! 일단 손병은 총 한 개 드신 것 같아요. 왕관이 보고 싶습니다. 손병 드릴게요. 전 안 보고 싶네요. 난 안 보고 싶어. 손병은 한 개 먹은 것 같다고. 아니 굳이 뭐 기태세도 안 끼고 있을 텐데 못 알아 저걸 가가지고. 아니 내가 나 자신을 상처 입힐 필요는 없잖아. 안 끼고 있다니까 저거 누가 봐도 안 끼고 있다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기 저 식량 좀 잠깐 받아볼게요. 알겠습니다. 거래 주십시오. 식량 받을게요. 자, 손병은 한 개 드셨고 아, 일본 빼고는 국적을 다 도셨어요. 일본 빼고는 다 도셨는데 지금 일단은 뭐 돼지갈비구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최대한 돈 절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사냥할 때 딜러가 누구죠? 이거 딜러가 누구야? 아니 본 캐릭은 스탯도 안 찍어놨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딜러가 없어. 유민 무시함. 유민 많아 지금 800인데 얘로 사냥한다고? 얘가 딜러야? 지금? 빙벽술 빙석술 쳐가면서? 아 유민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유민하고 별로 아는 척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나씨 소름 돋을 뻔했네. 그래요. 뭐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뭐 국적 다시 넘어가야죠. 뭐 기사 안 먹었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키운다 생각을 해야겠지. 지금 이거 손병 하나 먹은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읽어드릴게요. 희망진로 내용. 2010년 3월 제대 후 11년 여름쯤 대학생 복학 후 거상을 시작했습니다. 같이 하던 친구들과 형이 있었고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학교에만 있고 용돈을 받아 생활했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했고 나라 옮길라 치면 손이 부들부들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서른 먹고 직장인 되었고 저랑 동갑이네요. 혼자 살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의 기억을 살려서 거상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에 상담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1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질문에 한계 있는 걸 감안해주세요. 캐릭터는 온리 원클라로 키웠습니다. 전형적으로 복귀 유저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테크군요. 의미가 있죠. 이런 캐평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마땅히 없다. 아, 아래 또 질문 있네요. 현 상황을 최대화 활용하여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절대 다시 시작하지 마십시오. 절대 다시 시작하시면 안 돼. 이걸로 모든, 어떻게 선든 간에 이걸로 비벼봐야 돼. 다시 시작한다면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고객센터 통해서 아이디 찾았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군요. 유민 딜러 아니잖아요. 유민으로 지금 사냥하고 있던 거 아니잖아. 고객센터 통해가지고 지금 어제 아이디 찾았다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기 캐릭터가 이러지. 막 스탯도 이상하고. 오케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되는 게 지금 손병 개수가 궁금하네. 손병 개수 지금 4개 맞아? 아니 장수 4명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맞아? 어 손병 막 5개 6개 먹은 거 아니지? 2, 3개 먹은 거 아니야? 손병? 아 안 나오네. 어 손병은 1개만 드신 게 맞아요. 자, 이 캐릭터를 어떻게 변환을 시켜봐야될까? 일단 본 캐릭에는 전혀 신경 안쓰는게 맞죠. 그 다음에 영혼의 장갑 팔자. 영장 판다. 이거 팔아야돼. 어떻게든 자본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장갑이랑 왕건의 유대 이거 두개 재료 아이템 맞습니까? 왕건의 유대 뭐 재료로 들어가지? 이거 두개 뭐 재료로 들어가? 영혼의 장갑 미트라 장갑일테고 왕건의 유대 뭐 이거 재료 아이템으로 들어가지 않아? 왕유는 재료 아닌가? 영장은 미장이야, 미장. 영장은 미장. 둘 다 팔려. 이거 두 개 시세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영장은 아마 한 8천만 정도 할 거야. 아마장이야? 미장이 아니고? 영장이? 알겠습니다. 이거 둘 다 팔릴 거야. 왕건의 유대도 시세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최대한 돈 확보해놓겠습니다. 해고합니다. 해고, 지금 해고라고 쓴 애들 전부 다 해고하세요. 얘네들은 나중에 대만 갔을 때 해고하는 쪽으로 가고, 아 지금 장수칸이 없구나. 해고해야겠다. 얘 해고, 유민 해고. 그 다음에 뇌공은 창고에 잠깐 넣어놓고, 어차피 청랑 잡을 거니까 뇌공 창고 정리해드릴게요. 아 봉비는 해고 안돼. 맞아. 어 봉기부라서 창고행. 얘는 잔류, 얘는 잔류고 잔류일. 얘네 둘 다 해고하고 이 자리에다가 얘는 현재 200렙짜리 전부 다 200렙 깐 기태셋을 사서 기태셋 용병들 뭐 영혼의 장갑이라는 거 그런 거 팔아서 돈 마련하시면 뭐 돈을 따로 뭐 저기 유명계석 같은 거 캐셔가지고 버셔도 되고요. 주작섭 유명계석 비싸니까. 송은이 반갑습니다. 자 이 친구 기태셋 발석 거, 그 다음에 그 아래 깐 오행기 발석거, 그 다음에 그 아래 깐 류방 발석거까지 만듭니다. 지금 뇌공은 창고에 넣을거니까 되겠죠. 창고에 자리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국에서 할 일은 그러면 끝납니다. 본 캐릭에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렇게만 합니다. 지금 본 캐릭터 일시적으로나마 딜러 삼아서 사냥을 해주시는데 만화 2000 찍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림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청랑 잡으시면 돼. 그 다음 국적을 조선으로 넘어가시고 조선에서 선무공신. 항우 맞추고 넘어갈까? 일시적으로 항우 어때? 항우 유민보다 항우 훨씬 낫잖아. 잠깐 항우 쓸까요? 항우가 낫냐? 그 모리사냥하는데 항우가 나 개뇌차가 나? 항우가 낫지? 선무 있어? 조선에? 모리사냥 할 거면, 선무 크라슘이 둘 다 있구나. 내가 이거 생각을 못 했네. 와, 대박이다. 뇌공 지금 잘라야 되네. 만약에 손병 안 드실 거면 뇌공 지금 자르셔야 돼. 그렇게 하시고. 오케이. 항으로 갑시다. 얘네 둘 다 잔류시키세요. 선무시야 크라슘이 둘 다 자르시면 안 돼. 기태스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쟤네는. 와 어떻게 해야 되냐. 난감하다. 류방까지 맞추고 항우까지 맞추려면 손병 하나 더 먹어야겠는데? 그지? 손병 한 개 더 먹어야겠는데. 개봉비 만들어서 딜러로 쓰자고. 그래도 되고 그렇게 청랑 잡으셔도 되고. 그러면 개봉비 일시적으로 딜러 쓸까? 오케이. 어차피 선무공신이랑 저기 크라슘이 둘 다 있으니까 개봉비로 청랑 잡읍시다. 그러면 개봉비 개조하고 항우 빼고 개봉비로 갈게요. 그럼 어차피 여기다가 발석거, 오행기, 그 아래다가 류방까지 딱 테크 나왔지. 손병 한 개도 안 먹고 딱 나왔어. 조선 넘어가시면 그때는 손병 드셔야 돼요. 손병 드시고 김유신 미실 두 개 더 맞춥니다. 김유신 미실 그 다음에 일본 넘어가서 계획차원간지 손병 최대치로 먹고 만약에 여유 안되면은 뭐 크라슈미를 자르든 아니면 식객명물 하나를 더 먹든
캐시 괜찮아. 아이씨! 역시 이게! 30대 파워! 편안하잖아! 이번 주 월급날입니다. 캐시 괜찮습니다! 그냥 핸드폰 드는 거야! 띠도! 1588 AK. 1588 AK. 편안하잖아. 손병 그냥 세 개 그냥 깔끔하게 드셔주세요, 그러면. 손병 먹고 밀자. 귀사 손병 그냥 다 미세요. 이렇게 1번 넘어가고, 시원시원하구만. 이게 바로 30대지. 취미생활에 충분히 돈 투자할 만한 여유 있다, 우리네. 이게 바로 30대 아닙니까? 그럼 식객명부터 드셔주시고, 그러면 저는 뭐, 식객명보다 손병 같은 거 신경 안 쓸게요. 그래서 장수 테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번 넘어가서 계획자원관제 이거 적어드릴까? 어차피 영상 돌려보시면 나중에 유튜브 올라갑니다. 이 영상 적어드릴게. 자, 중국에서 맞춰야 되는 장수 발석거 오행기 유방. 그 다음에 조선 넘어가라 했지. 조선에서 맞춰야 될 친구가, 아, 조선 먼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본 먼저 넘어가야겠네. 이거 순서대로 넘어가자. 어차피 선무공신 있으니까 조선 먼저 안 가도 되겠네. 크라하고 선무가 있으니까 탱커 때문에 조선 먼저 넘어가라는 건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일본 먼저 넘어가서 계획차랑 혼간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넘어가서 조선에서 김유신하고 미실 맞추고, 마지막으로 대만에서 맹호 페르난도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돌려보시면서 그대로 이 테크 그대로 밟으시면 돼요. 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여기서 끝낼게요. 거상을 너무 오랜만에 복귀를 하셔가지고 기반 지식 자체가 조금 약하신 분이었습니다. 좀 다른 분들 거 영상들 많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요즘에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자,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없으신가 캐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평은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